4월 20 토요일 1시에 건축실무교육 1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댓글에 수강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3월 15일에 시행하는 서울시 임대형 기숙사 공급 지원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1인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임대형 기숙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목표는 앞으로 4년간 2만 실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는데요. 지금 임대형 기숙사가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에서는 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이 조례로 시행되고 발표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또 민간 사업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3월 15일에 제정됐고요.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민간이 임대형 기숙사를 사업을 할 때에 건립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형 기숙사 전체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공지원 관련된 공급 촉진지구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과 비슷한 유형이 되겠는데요. 임대형 기숙사를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지원해주겠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업 대지에 관련된 조건과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 대상지부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한 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 도로변 인근 그리고 임대 수요를 고려해서 의료시설 인근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역세권 같은 부분은 지하철역과 철도역에서 350m 이내에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자, 간선도로변은요,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는 땅은 해당이 되고요.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종합병원이라든가 시립병원 같은 곳에서 350m 이내에 있는 지역은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2030년에요. 5집 중에 2집이 1인 가구로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지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이 인근이 되겠고요. 자, 대상지의 면적, 그러니까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302평이죠. 302평이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조금 규모가 있는 땅, 또 역세권, 대로변, 또 의료시설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은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방식은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를 하면서 1인 가구 공급을 늘리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상지와 사업 면적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앞서 말한 대로 역세권이라든가 대로변 또 병원 이런 지역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그 용도지역에서요.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다. 자, 이 부분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아예 제외하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대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해당되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공업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에 주거를 좀 많이 넣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중공업 지역에서 주거 시설을 넣는 경우에 용적률 제한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풀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과 대지 면적과 역세권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먼저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사업계획에 관련된 승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사업 승인을 밟는데요.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이라든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0세대 이상, 또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또 사업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이 조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현행 200%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게 되면은 400%가 되는 거죠. 400%가 되는 건데 법정에서 최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용적률이 500%입니다. 자,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200%가 상향 조정을 받으면 5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려 300% 이상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서 임대형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건설을 해서 공공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 공간, 공유 공간, 운영 방식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최소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법적 기준에서 20%를 상향해야 되고요. 또 1인당 최소 면적도 법적 기준에서 50%를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기숙사 같은 경우는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 기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좀 여유롭게 공간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공유 공간에서 필수 공간이 있고 선택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공간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생활, 생활 지원,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 선택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여가, 취미, 업무 또 특별 활동을 위한 공간에서 2개소 이상을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에 이 부분은 서울시와 좀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 방식 같은 경우는 특화 공간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자, 그래서 입주자 같은 경우는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 그리고 유료 특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가져가면은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민간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를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인센티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의 공공지원을 받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용도 지역을 상향하겠다. 2종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용적률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200%게 되면은 300평 같은 경우는 600평인데 이게 4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200평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주거 세대를 넣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최대 상향 용적률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조례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 최대 상향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같은 경우는 500%이기 때문에 그 사업지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내용은요. 앞서 설명한 대로 통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하겠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요. 인허가 기간을 최대로 압축을 시켜서 빨리 해줘야만 사업자가 매우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300평 이상의 대지를 사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통합 심의를 통해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줘야만 사업에 관련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배제를 해주고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 경우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인 결과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 유형을 공급을 할 때는 용도 지역 상향,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리고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여주고 그러니까 용적률과 시간을 많이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만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금융에 관련된 지원이죠. 금융 지원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조금 내려준다든가 금융에 관련된 세제 혜택을 줘야만 사업자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발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고금리에다가 대출 부분도 상당히 좀 까다롭죠. PF 대출 규제도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금융 지원도 어떻게 조금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만 많은 공급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실 이상인 경우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300실 이상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지 면적이 300평이고 용적률을 400%, 500% 받게 된다면은 이 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든가 좀 대로변이라든가 조금 큰 땅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만든다면은 아무래도 층수도 뭐 20층 이렇게 조금 큰 규모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지원 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니까요. 2024년 하반기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주택공급촉진지구로 만들어진다면은 행정절차를 다 세팅을 해야만 접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 24년에 2,500가구를 사업승인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가구 사업승인 목표. 그리고 4년간 20만 실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늦어도 2026년,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사업승이 완료가 된다면 2025년부터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5년, 2026년, 늦어도 2026년 하반기 때는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2027년도 많은 입주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주거사업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임대주택처럼 역세권이라든가 좀 큰 땅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3월 15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역세권이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의료시설 주변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는 302평 이상입니다. 302평 이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요. 자, 문제는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장 친화적으로 많은 부분을 조금 허용해주면서 주택공급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지원 임대형 기숙사 조례 이 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임대형 기숙사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조금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